세금 규제 폭탄에 집값 전망 위축 소비자 심리도 넉 달째. 주택가격 전망 8. 이부동산 대책 이후 큰 폭 하락. 은행권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영향.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도 넉 달째 하락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가계 기대감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동향 지수 CSI에서 1년 후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7로 전월 112 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16포인트 하락했던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하락폭이 컸다. CSI는 지난 1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12곳이 응답한 결과다. 은행권의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DSR 도입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잇단 부동산 관련 규제로 전반적인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공급 과잉 우려, 아파트 전셋값 하락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 CCSI는 108.1로 전월보다 소폭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CSI 중 6개의 주요 지수를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값 100 이상이면 과거 평균치 2003년 지난해 12월 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긍정적임을 인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과 전망이 나빠진 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 현재 경기 판단 CSI는 87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향후 경기 전망 CSI는 97로 1포인트 내려갔다. 한은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구조조정 이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소 좋아졌다. 전셋값 하락과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현재 생활 형편 CSI 95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생활 형편 전망 102, 가계 수입 전망 103, 소비 지출 전망 108, 지수도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임금 수준 전망 121은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져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1월 126 이후 2개월째 조정세를 보였다. 물가 수준 전망은 140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변동 없이 2.6%로 찍게 됐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공업제품 51.5% 과열로 닫고, 공공요금 45.9% 과열로 닫고, 농축수산물 33.8% 순으로 조사됐다.